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김치와 콩나물을 준비했습니다. 얼큰하고 칼칼한 콩나물 김치국을 끓여볼 거예요. 콩나물은 300g을 씻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김치 반 포기 들어갑니다. 먼저 대파를 한 줄 썰겠습니다. 김치 썰어줄 거예요. 꼭다리도 나오죠? 이거 버리지 마시고 쫑쫑 썰어 넣으세요. 무게 넣는 거는 썰어 넣어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자, 물을 부어줍니다. 물이 1.2L 들어갑니다. 먼저 육수를 내줄 거예요. 다시 멸치는 내장을 다 빼내고 준비했습니다. 20마리 정도 까놓았고요. 멸치 대가리도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시마 이렇게 손바닥만 한 거 하나 넣어주시고요. 청양고추 3, 4개 정도를 여기다가 잘라 넣으세요. 그래서 육수를 내면 콩나물 비린맛도 없어지고 아주 칼칼하고 시원하답니다. 매운맛을 싫어하신 분들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다시마는 10분 후에 건져낼 거예요. 푹 끓여주세요. 강불로 끓여줍니다. 자, 10분 정도 되면 다시마는 건져내주세요. 다시마를 너무 오래 끓이면 또 미끄덩거린 육수가 돼버리니까 다시마는 건져주시고요. 멸치하고 청양고추는 5분 정도만 더 끓여주세요. 청양고추와 멸치에서 감칠맛이, 매운맛이 쭉 우러나오도록 5분 정도 끓이는데 약불로 하세요. 약불로 하셔야지 육수가 졸아들지 않습니다. 자, 육수가 어느 정도 다 우러났어요. 이제 멸치하고 고추, 이 건더기는 다 건져줍니다. 그리고 나서 간을 바로 할 거예요. 멸치 육수를 냈죠? 비린맛 잡아줘야겠죠? 미림을 3숟가락 넣겠습니다. 미림이 없으시면 청주, 소주를 좀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액젓입니다. 액젓도 3숟가락 들어갑니다. 다진 마늘 1숟가락 들어갑니다. 고춧가루 1숟가락 넣어주세요. 이거는 김치국물입니다. 김치국물을 200ml컵으로 150ml 정도 됩니다. 김치국물을 여기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김치 바로 넣습니다. 김치를 한번 푹 끓여줍니다. 끓어오른 다음에 콩나물을 넣어야지 콩나물과 같이 넣어버리면 콩나물이 아삭거린 맛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푹 끓여줍니다. 끓어오를 때까지. 자, 이렇게 푹 끓어오르죠? 끓어오른 다음에 콩나물을 넣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드실 때 벌써 아삭거린 맛이 틀리죠? 콩나물을 넣어주세요. 콩나물을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드적거려 보세요. 국물이 좀 할랑할랑하니 조금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여기에 물을 조금 추가하셔도 괜찮아요. 100ml나 200ml나 좀 콩나물이 낭창낭창해질 때까지. 국물을 저희는 많이 먹어요. 그래서 국물을 좀 더 넣을게요. 그러니까 좀 할랑할랑해졌죠? 국물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한 번만 끓여주면 돼요. 한 번만 푹 끓이는데 여기서는 뚜껑을 안 닫으셔도 됩니다. 콩나물 비린맛도 날려주고 할 겸 열어놓으세요. 열어놓고 푹 끓여주세요. 물을 더 붓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콩나물국이 좀 싱겁죠? 싱거우면 소금을 반 숟가락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대파 넣으시고 대파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한 줄 썰어 넣으시면 시원한 맛이 더 풍부하게 우러나와서 훨씬 더 맛있죠. 벌써 다 됐어요.
맛있는지 보시고 싱거우면 입에 맞게 소금간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우, 너무 시원해요. 속이 뻥 뚫어집니다. 청양고추로 육수를 냈기 때문에 고춧가루 넣은 것보다 깔끔하고 시원합니다. 네, 요즘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산산한 바람이 불죠? 얼큰한 김치 콩나물국 맛있게 끓여 드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